레인보우식스 시즈 운하맵 주황색 건물 내부 오브젝트 명칭 및 소개 가이드 영상입니다. 방어팀으로 시작하고요. 운하맵이 큰 만큼 이동속도가 빠른 예거를 이용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황색 건물 지하 1층 보트 비품실에서 시작하고요. 네, 제가 지금 있는 위치가 보트 비품실입니다. 보트 비품실에는 맨 위에 보시면은 1층 사무실과 이어지는 트랩도어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파이프실이 있습니다. 파이프실, 보트 비품실, 보트 비품실 트랩도어. 보트 비품실 왼쪽에는 보트가 존재하고요. 보트 왼쪽에는 야외 통로. 그리고 이 야외는 공격팀 부양식 도크 스펀지점과 이어져 있습니다. 부양식 도크 스펀지점 공격팀. 여기는 야외 통로입니다. 보트룸. 보트룸 정면에 보시면은 락커룸이 있습니다. 락커룸. 락커룸 위쪽에도 1층 트로피룸과 이어지는 트랩도어가 존재하고요. 락커룸을 뒤로 여기는 주황색 계단 뒤 여긴 샤워실이고요.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에서 나오시면은 바로 앞에 있는 트랩도어를 제거해주면은 여기는 야외 계단이고요. 야외 계단 통로입니다. 이 야외는 앞에 있는 요트 정면 스펀지존과 이어져 있습니다. 네, 여기 검색 쓰레기 봉지부터 저기에 있는 사다리까지를 지하 1층 통로라고 부릅니다. 지하 1층 통로. 그리고 여기는 중앙 계단 옆. 여기 그리고 중앙 계단이라고 부릅니다. 중앙 계단은 지하 1층부터 2층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네, 쭉 이어지는 계단이기 때문에 중앙 계단이라고 부르고요. 자, 여기까지 지하 1층 소개였습니다. 1층으로 넘어가죠. 중앙 계단을 기점으로 왼쪽으로 올라가시면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먼저 구름다리 먼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주황색 건물이고요. 여기는 구름다리. 그리고 여기는 하얀색 건물입니다. 주황색 하얀색 건물을 지나서 구름다리 정문과 앞 뒤를 깨주시면은 앞에는 요트 스펀지점. 오른쪽은 요트 스펀지점, 왼쪽에는 건설 현장 스펀지점과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부양식 도크 스펀지점. 오른쪽에는 흰색 건물이 가려져서 안 보이지만 건설 현장 스펀지점입니다. 네, 구름다리를 지나서 왼쪽으로 가시면 여긴 센서실입니다. 센서실은 여기에 닿으시면은 이렇게 지금 삐삐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센서실이라고 부르고요. 센서실 앞쪽에는 정면 스펀지점인 요트 스펀지점과 가까이 있습니다. 요트 스펀지점이 이쪽이고요. 센서실을 지나서 앞으로 가시면은 여기는 문서 보관소입니다. 보관소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정문, 센서실, 구름다리 통로. 네, 이렇게 해집니다. 문서 보관실, 문서 보관실 또는 보관실입니다. 네, 보관실에서 거쳐서 여기는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아까 전 지하 비품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트랩도어가 있고요. 이 트랩도어는 지하 1층 보트 비품실과 이어지는 통로입니다. 사무실 안쪽에는 라디오룸이 존재하고요. 라디오실. 네, 사무실 안쪽에 라디오실이 있는 겁니다. 라디오실.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면은 여기는 트로피룸입니다. 지하 1층 락커룸에서 설명드렸다시피 2층 트랩도어를 간격으로 2층에는 락커룸, 1층에는 트로피실이 존재합니다. 트로피실에서는 이렇게 바리케이드를 잡아주시면 앞에 하얀색 건물이 보이고요. 그리고 하얀색 건물 주차장이 보이고 오른쪽에는 구름다리, 왼쪽에는 흰색 건물을 가려줘서 안 보이지만 건설 현장 스펀지점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트로피룸 트랩도어 밑에는 락커룸입니다. 다시 가서 여기 자판기부터 앞에 있는 쓰레기통까지는 1층 통로입니다. 중앙계단을 기점으로 네, 이제부터 여기 쓰레기통 또는 CCTV 여기까지 1층 통로고요. 여기서부터 여기 자판기부터 여기 소화전까지는
트로피룸은 통로입니다. 그리고 여기 매트부터 여기 나온 판자까지는 창고 창고 통로이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는 창고입니다. 도자기 그리고 문서 이렇게 뭐 날이 많이 되어 있죠. 여긴 창고입니다. 그리고 여기 낭판자부터 앞에 여기 의자까지는 철제 계단 통로입니다. 철제 계단은 부양식 도크 스폰지점 그리고 여기는 건설 현장 스폰지점입니다. 야외 계단은 지하 1층에서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야외 계단을 설명하지 않고 철제 계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철제 계단 통로입니다. 여기 의자부터 반자까지. 네, 이렇게 1층도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나머지 주안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도록 하죠. 여기는 2층입니다. 2층에는 별다른 방이 있지 않고 바로 옥상으로 이동하는데요. 옥상 정문에서 옥상 문에서 야외로 이동합니다. 야외에서 왼쪽이 요트 스폰지점 한눈에 보이죠? 요트 스폰지점이고요. 요트 스폰지점에서 왼쪽으로 다시 또 돌리시면은 구름다리 위쪽으로 이동합니다. 구름다리 옥상에서 여기는 관제탑 야외고요. 여기는 관제탑 야외 통로. 그리고 여기는 하얀색 2층 통로입니다. 네, 하얀색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다시 2층 야외 정문으로 이동해서 오른쪽으로 가셔서 정면을 보시면 여기는 부양식 도크 스폰지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철제 계단과 똑같이 앞에 있는 건설 현장 스폰지점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2층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쪽이 바로 하얀색 관제탑을 노리는 스나이핑 지점입니다. 이렇게 창문을 쏴서 관제탑에 있는 상대를 노리는 방식이고요. 네, 여기까지 운하맵 주황색 건물 내부 오브젝트 명칭 및 소개 가이드 영상이었습니다.